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이었던 어젠 월요일이었는데도 새벽까지 유흥가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반갑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첫 새벽. 거리는 음식점과 술집 간판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클럽과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과 술집이 몰려있는 홍대의 한 거리입니다. 지금 시각이 자정을 좀 넘었는데도 술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거리도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광경에 신기하고 반갑단 반응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다 술집에서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신기해요, 이런 게. 아침에 들어가야죠. 자영업자들도 새벽까지 영업할 수 있게 돼서 한숨 돌렸다고 말합니다. 10시에 이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제는 확실히 풀려서 그런지 단체들이 많이 늘었어요. 오늘 10명.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술에 취해 마스크를 아예 벗은 채 거닐거나 고함을 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기도 했습니다. 일반 술집인지 클럽,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인지 분류가 모호한 가게들 앞엔 늦은 새벽까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힙합클럽 아니냐고 하는데 혹시 다리 앉아서 술을 마실래? 술집처럼 마셨어요. 일상 회복 과정 진입 후 당분간은 확진자 수를 비롯한 방역 상황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방역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